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 알아보는 전날샷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 송가인 전액 기부. 트로트 가수 송가인이 1940년도에 발표한 고 이화자의 곡 화륜추몽을 리메이크해 발매했습니다. 송가인은 코로나 바이러스 여파로 미스트롯 청춘 콘서트 일정이 연기되자 팬들을 위해 화륜추몽을 발표하기로 결정했는데요. 송가인은 화류추몽으로 발생하는 수익을 코로나19 예방과 확산 방지, 극복을 위해 전액 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어르신들 힘내세요라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코로나야 화륜추몽 노래 듣고 빨리 물러나거라. 송가인의 선한 마음 응원합니다. 노래로 사람의 마음을 달래주고 기부로 물질적 도움을 주는 송가인 씨를 칭찬합니다. 힘들고 아픈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애틋한 음색으로 따뜻한 선행까지 펼치는 송가인. 어쩌면 이리도 마음씨가 고울 수 있을까. 송가인 씨 응원합니다. 음원 수익 기부 정말 쉽지 않은 일인데 대단하세요. 송가인 천사입니다. 모르던 노래를 송가인 때문에 알게 됐네요. 들어보니 좋네요. 송가인 씨 덕분에 어르신들 화륜춘몽 들으시고 힘내시겠네요. 지금껏 이렇게 심성 착하고 정 많은 사람 우리랑 동시대를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댓글도 달렸습니다. 송가인 노래 때문에 살 수가 없다. 내가 죽어야겠다 라고 아이디 코로나19님께서 달아주셨습니다.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코로나19 백신이 개발됐다고 합니다. 그 백신은 바로 송가인의 노래입니다. 제가 대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